사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어떤 근거에는 뭐 미국의 고용 상황이라든지 경기라든지 물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반영이 돼 있는데 미국 고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나름대로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판단도 좀 드는 것 같고 아니다라는 반론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둔화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네네. 지금 둔화된 상태가 미국 팬데믹 전에 정상 상태예요. 오히려 그 정상 상태보다는 조금 아직도 좀 높습니다. 아, 과열됐던 게 조금 떨어진 정도 수준인 거지. 그래서 예. 그 지금 완전히 뭐 그 팬데믹 이전에 뭐 어떤 정상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도 아니고 실업률도 아직 3.5%고 그다음에 저 2월에 저 구직 이직 보고서 나온 거 보면은 조금 좀 이제는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은 네네.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구직자 한 명당 빈 자리가 1.7개 있다고 하니까요. 1.7개. 자리가 더 남아 도는 상태. 자리가 더 남아 도는 상태니까.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는 0.16% 한 달 동안 그게 2% 이하인데 미국은 아직도 한 달에 저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면은 2%보다 훨씬 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뭐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심한 걸로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금리를 더 인상할 요인들이 동결할 요인보다는 더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좀 연준의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연준에서 계속 그냥 상반기에는 세 번 올리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릴 이유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동결할 이유가 별로 많이 안 보이는데 이번에 뭐 동결한다. 그러면은 그 지금 막 얘기했던 금년까지는 금리를 안 내리겠다는 이런 말이 그 신뢰성이 싹 없어지겠죠. 그래가지고 그 진짜 아주 그 지금 한 달 지금 이 다음 한 달 동안 그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는 아주 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냥 그 약속을 지켜서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계속 동결을 하는 게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언제쯤 돌아설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용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지난 1년간 딱 1년간 기준금리를 무려 4.75% 올렸는데 거의 역사상 제일 빠른 속도인데요. 그러네. 한 달에 50bp 올리는 속도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렇게 연준이 자신 있게 기준금리를 올렸던 이유가 이제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는데 예. 이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이 고용이 정말 탄탄한 건지 이게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제 현상을 똑바로 보는 게 참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면은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지면서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건데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실업률은 3.5%니까 거의 뭐 완전 고용 수준에 네. 머물고 있고요. 근데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있고 그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있는데 예. 이게 이 두 변수가 살짝 다른 모양을 보여줍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는 이제 기업들의 데이터인데요. 이제 보통 한 달에 25만 명 이상 이게 비농업 고용이 늘어야지 이제 노동 시장이 좋다 이렇게 그냥 25만이 기준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이게 30만이 넘으면 정말 좋다 그러고. 근데 지금 3월에 23만 6천 개가 그러게요.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게 예상치보다 살짝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들을 조사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실업급여 청구 건수인데요. 내가 이제 실업 상태이니까 실업급여를 주세요. 네네. 이제 신청하는 그 숫자인데 이게 3월에 20만 명이었는데 4월에 23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2년 정도 데이터를 놓고 보면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합하면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잘 모르겠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좋게 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다음에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비농업 고용 지수라면 이게 그게 이제 예. 3, 4월만 보면 그런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기적으로 봐도 좀 길게 보아도 굳이 이게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서 이제 그 제 생각에는 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지금 너무나 좋다고 하지만 이런 추세를 볼 때 갑자기 나빠질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랑 관련해서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까 유혜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실리콘밸리 그 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 시중은행의 불안이 아직 상존하는 상황이고요. 그 아까 4.75% 1년 동안 기준금리를
미국 중앙은행이 올릴 때 10년 채권물은 가격이 4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40% 떨어진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미국 연준이 온갖 테스트를 그날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했다 그래도 이 네. 기준금리가 1년에 5% 오르는 상황에서 그 테스트는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극한의 테스트잖아요. 극한의 테스트인데 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해서 그렇죠. 그 많은 그 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중은행에 다 해보게 했는데 이 1년에 이렇게 4%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는 연준 자체도 그렇죠. 상상을 못했던 거죠. 예. 따라서 이 노동시장과 그 시중은행의 불안감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금리를 그 계속해서 그 올리거나 그렇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앞서 고용시장 얘기를 좀 해주셔서 제가 좀 궁금해지는 거는 소비 측면에서의 미국은 사실 소비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소비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소비는 좀 꺾이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긴축시기를 좀 점쳐볼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비도 조금 이제 꺾이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1월 달에 이제 소매 판매라고 하죠. 예. 그것을 보면 이제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전월 대비 0.4%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비도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임금이 가장 중요한 생산 원가를 차지하는 서비스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 그 말씀하셨던 그 신규 고용이라든지 실업률 지표 이외에도 예. 또 이제 빈 일자리 공고 내진 채용 공고와 관련된 데이터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게 3월 달에 900만 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900만 건 정도 나온 것은 사실은 2021년 5월 이후 최저치고요. 따라서 뭐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 최근 뭐 한 1, 2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둔화되고 있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시장이 둔화한 것이 사실은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한 몇 개월 나타났다면 이제 페드가 이제는 정말 고용시장이 진정이 됐구나 아니면 이제 침체가 되는구나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나온 데이터가 지금 1, 2개월치 불과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만 바탕으로 해서 금리를 딱 동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0.25%포인트 정도 올릴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크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가 되면 더 나오는 데이터가 많을 것이고 네네. 또 금리 인상의 시차가 효과가 나타난 시차가 한 1년 남짓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의 효과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그게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같이 예. 금융 불안 요인이 있었는데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좀 더 깐깐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위험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회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신용 공급이 위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신용 공급이 위축되는 것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고려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 더 부각되면서 금리는 뭐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동결하는 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